아시아 문화유산의 달인 5월을 맞아 국내 곳곳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토비코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는데 한국의 사물놀이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신원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0여 명의 관객들이 흥겨운 사물놀이에 함께 박수를 치며 어깨춤을 춥니다. 한바탕 공연이 끝나자 실내가 관객들의 우레같은 환호와 기립박수로 떠나갈 듯합니다. 어제 저녁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 기념행사가 열린 이토비코의 노스 알비온 고등학교. 행사장으로 쓰인 학교 광장은 비바람과 우박이 몰아치는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보러 온 학생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불광사 한글학교 소속의 사물놀이단에 이어 인도 펀자브 지방의 전통무용 방그라와 스리랑카 타밀족의 민속춤도 소개돼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근 23개 학교 학생들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와 생활 풍습, 음식 등을 조사해 꾸민 포스터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연 뒤에는 주류 사회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수민족들의 주류 진출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편 토론토 공립교육청은 가톨릭 교육청과 함께 오는 24일 블루어 한인타운 인근의 센트럴텍 고등학교에서 아시아 문화 축제를 개최합니다. 한 달간 계속된 아시아 문화의 달 행사를 마무리하는 이날 축제에는 아시아 각국의 전통 무용과 음악이 소개되고 참석자들이 직접 배워보는 자리도 마련돼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유산의 달은 연방상원에서 지난 2001년 5월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RTV 뉴스 신원욱입니다.